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87년 6월 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관람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6월 항쟁을 완성시켜준 게 촛불 항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시위대가 최루탄 연기 속에서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87년 6월 항쟁을 재현한 영화 1987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숨진 박종철, 이한열 씨 유가족 등과 함께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정권교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안으로 남게 된 6월 항쟁을 완성시켜주고 있는 것이 지난겨울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촛불혁명이죠. 87년 당시 7살이었지만 이한열을 연기한 강동원에게는 역사 수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문 대통령은 지난 정권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도 언급했습니다. 그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서 그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들, 돌봐줄 사람들 확실하게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 그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모레 영화 1987을 단체 관람할 계획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의 그런 개헌의 열망이 뜨거운 걸로 확인되고 있고 6월 항쟁을 통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상기시켜 개헌을 야당에 압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승현입니다.